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성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50페이지 보시면 제2절 지적 공부별 등록사.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2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에요. 자, 하나씩 보면은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할 내용들은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고 해마다 두 문항 정도가 나오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지적 공부에는 다시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쓰면은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지적 공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얘도 무엇이다? 지적 공부다 이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요 지적 공부에 대한 등록 사항을 쭉 정리를 합니다. 이 부분. 근데 사실은 여기에 등록 사항이나 이쪽에 등록 사항이나 어때요? 똑같은 거죠. 다만 얘는 전산 처리해 놓은 것이다 이겁니다. 자, 지적 공부에는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계점. 요 경계점,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 부가 이렇게 있죠. 그럼 도면에는 또 뭐가 있냐 이거죠. 도면에는. 도면에는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임야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중개사를 쭉 공부하시면서 계속 반복 학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외워져야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데 이게 외워지지 않고 그러면 공부하기 좀 어렵죠. 계속 써보시거나 만약에 못 외울 것 같으면은 계속 써보시면 돼. 몇 번 써보시면은 지적 공부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대장에는 몇 개가 있냐면은 세 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대장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토지대장하고 무화 토지대장 임야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있죠. 자, 이러한 지적 공부에는 몇 개를 등록하느냐 등록 사항에는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등록사항은 세 개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토지 표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기타적인 내용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씩 써보자고요. 그럼 토지 표시가 뭐였냐면 토지 표시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 여섯 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죠. 역시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토지의 표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소재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지적 공부를 우리가 편성하는 방법은 물적 편성주의이기 때문에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돼요. 그래서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다 설명해 드릴 일단 써놓고 제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은 또 뭐 지목은? 지목은 목도장이다. 이렇게 목도장. 그럼 여기서 도는 뭐다? 지적도 임야도가 되는 것이고 장은 무엇이다? 지적 공부 중에 장자만 들어가는 거, 즉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 코드번호와 함께 무엇을 써요?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쓴다 이겁니다.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즉 만약에 하천이다. 하천이면 코드 번호가 17번이에요.
17번이고 정식 명칭은 무엇이다? 정식 명칭은 하천 이렇게 기록하는 거고요. 지목을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어떻게 등록하자? 코드와 함께, 아, 코드란다. 부호로서 표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부호로서 표기라는데 전체 28개 중에 24개는 무엇으로 쓴다? 24개는 부문자로 표기를 하고 4개에 대해서는 차문자로 표기하더라 이겁니다. 4개에 대해서는 차문자로 표기하는데 그 4개가 어떻게 되냐면 차장, 천, 원이다라고 설명해드렸죠. 차장, 천원. 차는 여기서 무엇이에요? 차는 주차장이죠. 주차장은 줄을 못 쓰고 뭐를 쓴다? 차를 쓰고. 공장 용지도 공을 쓰지 않고 뭐를 쓴다? 장을 쓰고. 그 다음에 하천을 쓰도록 되어 있고. 하천은 그냥 천을 쓰는 거고요. 유원지는 유 대신에 뭐를 쓴다? 유 말고 원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주차장이라든지 하천 공장 용지라든지 유원지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목하고 두 문자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쪽에 있는 거를 두 문자를 쓰고 이들은 뭐를 쓴다? 차문자를 쓰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면적할 때 설명해 드렸죠. 면적은 장에만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즉 토지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대장에. 자, 지목과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지번과 지목과 지목과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에는 뭐도 등록이 돼요? 사유도, 이동 사유도, 토지의 이동 사유도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도상 경계니까 경계는 어디에? 도면에만 등록이 되는 것이고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렇게 쏙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섯 가지의 토지의 표시사항이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얘기해요. 목도장, 축도장. 즉,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에는 뭐도 등록이 된다? 축척도 함께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토지의 표시를 가지고 전체적인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느냐, 등록이 되지 않느냐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대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인전명부, 대지권등록부를 의미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데는 이렇게 소유자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아니면은 그리고 또 소유자도 얼마든지 우리가 바뀔 수 있죠. 변경도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 변동 원인이라든지 변동 일자 이런 것들도 다 무엇이다? 이것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개인에는 우리가 주민번호가 있듯이 필지마다 붙이는 그 고유한 번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유번호죠. 고유번호인데 이 고유번호는 그림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림. 그 그림이 뭐냐 이거죠. 그림. 그림은 지적도하고 임야도죠.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는 고유번호가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에는 다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이라고 했을 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기타적인 내용이라 하면 무엇이다? 토지의 등급하고 개별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 지가인데 이러한 토지의 등급하고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등록이 되냐면 대장에 등록되더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죠. 결과적으로 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지적공부 중에서는 가장 주가 되는 지적공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유 도면번호라는 것이 있는데 도면에는요
그 도면이 가지고 있는 그 번호를 기록하도록 되는데, 이 도면 번호는 그 필지가 등록된 도면을 우리가 쉽게 찾기 위해서 대장이라든지 이런 데다 도면 번호를 기록하는데, 도면 번호는 토지대장, 임대장에 들어가고요. 공인증명부하고 대지군등록부에 안 들어가요. 경계점 잡표등록부에 들어가고 지적도 임야도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면 번호는 공인증명부하고 대지군등록부는 그죠? 공인증명부하고 대지군등록부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냐면 도면 번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교재 50페이지를 보시면 등록사항이 표로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등록사항이 표로 쭉 정리가 됐는데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이것을 보게 되면 충분히 볼수 있죠. 볼수 있지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표를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외울 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배운다? 몽땅, 목도장, 축도장, 면적은 장에만,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 고유번호 그림에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기본적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봅니다. 토지대장. 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똑같아요. 형식 자체가 똑같은데. 토지대장은 뭐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1910년도에 우리가 토지조사사업을 합니다. 토지조사사업을 해가지고 소유과 소유자하고 관계, 지금은 경계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관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소유자와 관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우리가 사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정을 해가지고 만든 장부가 바로 뭐다? 토지대장이 되는 것이고, 이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조선 임야 조사령이 공포가 되면서 토지 조사사업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 등록을 하자? 임야대장에 등록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1910년이라든지 1918년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만 그리면 임야대장은 똑같으니까 토지대장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맨 위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고유번호가 들어가요. 고유번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재가 들어가고 지번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토지대장이다라고 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4등번호로 나눠가지고 이쪽에는 도면번호를 쓰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축척을 쓰고요. 밑에는 축척을 쓰고 여기는 장번호를 쓰고 여기는 무엇을 쓴다? 비고를 쓰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를 이렇게 3등분으로 딱 나눕니다. 여기 이렇게 3등분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쪽에다가는 뭐를 쓰냐면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써요. 이쪽에다가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쓰고 이쪽에다가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쓴다? 기타적인 내용을 쓰더라 이겁니다. 기타적인 내용.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 목, 그 다음에 무엇을 쓴다? 면적. 면적.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사유가 들어가더라. 사유. 여기 써놨잖아. 지목과 면적이 등록되면 뭐도 등록이 된다? 그 사유도 등록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사유가 등록이 되는 거야. 자, 지목은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17번이라고 하는 하천이면 코드번호가 17번이고 정식 명칭은 무엇이다? 정식 명칭은 하천이에요. 이렇게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고, 면적은
얼마 제곱메타 이렇게 쓰더라 이겁니다. 자, 이쪽에다가는 뭐를 써요? 이제 이쪽에다가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는 겁니다. 저쪽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썼듯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의 무엇?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주민등록번호더라 이겁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도 똑같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 원인도 존재하고 원인 일자도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를 써요? 변동 원인하고 변동 원인과 그 변동 일자를 쓰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이쪽에다 뭐를 쓴다? 기타적인 내용을 쓰는 겁니다. 기타적인 내용을 쓰는데 기타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무엇? 토지의 등급하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요. 개별 공시지가 이러한 것들이 이와 같이 생긴 것이 바로 뭐냐면 토지대장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5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토지대장을 잘 그려놨습니다. 그죠? 토지대장을 잘 그려놨고요. 5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토지대장 및 임의대장의 의가 나옵니다. 토지대장 및 임의대장의 의가 나오는데 임의대장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토지대장을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 누락된 토지를 언제? 1918년도에 조선 임야 조사령이 제정이 공포가 되면서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조사해서 여기다 등록했다 이겁니다. 보시면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등록사항에 1번부터 14번까지 써 있는데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 9번, 그죠?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토지대장. 얘를 한번 꼭 어렵지만 힘들지만 꼭 한번 그려보시라 이거예요. 얘를 그리면 그 다음에 공인점용부라든지 대지군등록부라든지 경계청 잡표등록부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가급적이면 힘들지만 한번 꼭 그려보고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고유번호가 나오죠. 고유번호. 자, 개인 개인에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고유번호라고 하는데 고유번호 어디 안 들어가요? 고유번호는 지적도하고 임야도 그림에는 등록이 안 되더라. 그림에는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고유번호는 전체 몇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전체 19자리로 구성을 합니다. 전체 19자리로 구성을 하는데 그 19자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10자리가 있고 3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앞에 10자리가 나타내는 것은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요 행정구역을 몇 자리로? 10자리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대장을 구분해 줍니다.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가 있는데 얘는 한 자리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지번을 나타내는데 지번은 8자리로 나타내더라 이겁니다. 또 대장 구분 코드는요 이렇게 돼요. 둘, 셋, 셋, 둘 이런 식으로. 앞에 게 두 자리가 뭐다? 시도. 세 자리가 시, 군, 구. 여기 세 자리가 읍면, 동. 마지막에 두 자리가 무엇이다? 리. 이렇게 글자 수만큼 코드의 자릿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쉽겠고요. 자,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는 우리 교재 1, 2, 8, 9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8, 9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8, 9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1하고 뭐만 보시면 돼요? 1하고 2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1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1이 의미하는 것은 토지대장이고 2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2가 의미하는 것은 임야대장이더라 이겁니다. 임야대장. 8은 토지대장 폐쇄고 9는
임의대장 폐쇄인데 여러분들한테 시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집안은 전체 몇 자리로? 집안은 8자리로 구성을 하도록 되는데 본번과 9번으로 나누어지더라 이겁니다. 8자리 중에 4자리, 앞에 거 4자리는 무엇이다? 집 본번이 되는 것이고 뒤에 4자리는 무엇이 되냐면 뒤에 4자리는 9번이 돼요. 그래서 앞에 4자리 본번이고 뒤에 4자리 무엇이다? 9번.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과 대장과 집원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고유번호라고 하는데 고유번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적도하고 임의도에는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즉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유번호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전체 몇 가지다? 세 개.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대장을 구분해주고 지번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다 고유번호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점명부. 자, 공유점명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 공유점명부가 지적공부는 아니었는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 공유점명부가 뭐로 이제 지적공부로서 이제 편입이 돼요. 그래서 공유점명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한 필지를 A하고 누가? A하고 B 두 명 이상이 무엇하고 있을 때 두 명 이상이 이것을 공유를 하고 있을 때 그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분을 나타내주는 것이 공유점명부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공유점명부는요 시험에서 등록사항만 물어봐요. 등록사항만 물어보는 것이고 뭐 어떤 한 필지를 두 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무엇이라 하는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 너무 쉬운 거니까 등록사항만 물어보는데 그 핵심은 바로 뭐예요? 어떤 한 필지를 몇 명? 두 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지분을 나타내주는 것을 공유지 연명부라 하고요. 이 공유지 연명부는 과거에 토지대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 지금도 역시 토지대장의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보다 공유지 연명부이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굳이 중복돼가지고 공유점명부에 등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지웁니다. 공시지가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목과 면적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번호 축척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공유점명부더라. 여러분들 53페이지에 공유점명부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 대신에 여기에 뭐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에 지분을 하나 쏙 집어넣으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유지 연명부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뭐냐면 공유지 연명부예요. 또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그럼 대부분 답이 뭐다?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쪽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도 공유지 연명부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공유지 연명부 그려져 있고 공유점명부가 무엇이고 등록은 어떤 내용들을 등록하느냐. 그러니까 토지대장을 한번 딱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지우고 지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유점명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장등록부. 자, 이 대지권등록부는 우리가 등기법에서 이제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등기법에서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 그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집합건물. 이용상, 구조상 무엇을 갖췄다?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것을 이제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A가 이 부분은 우리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이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A가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라 해서 대지 사용권이다라. 대지 사용권.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네 개가 있는데 그것이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네 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개를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하는데, 이네 개의 대지 사용권이 있으면 이것하고 무엇하고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끔 분리 처분을 금지시켜요. 분리 처분을 금지시키는데,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대지권이라 그래요. 이것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권은 이 A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가지고 있냐면 비율로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묶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소유권 대지권이라 하고, 이렇게 묶이는 것을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대지권 묶어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보다 대지권이에요. 대지권의 개념이. 그러면 대지권 등기에서 대지권에 등기를 해요. 등기법에서. 대지권의 경우가 되면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별도로 작성해서 비치하는 것이 바로 보다 대지권 등록부인데, 이 대지권 등록부도 시험에 뭐만 나오냐면 등록사항만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벽이 이렇게 벽면이 있죠. 이 벽면에 뭐가 써 있냐 이거죠. 벽면에 건물의 명칭이 이렇게 쓰여 있더라. 건물의 명칭. 대지권 등록부는요, 공유지점명부하고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거기서 몇 개가 더 들어간다? 세 개가 더 들어가는 거야.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요세 가지가 공유지점명부에도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장본호가 없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전유 부분의 표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무엇이 들어간다? 명칭이 들어가요. 건물에 명칭이 들어가고, 대지권에 무엇이 들어간다?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대지권 등록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시험에 뭐만 나와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것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대지권 등록부도 역시 대지권 등록부란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법에서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됐을 때 별도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작성 비치하는 공부를 무엇이라고 한다? 대지권 등록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록사항 쭉 보시고요.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그렇게 못 외워요. 토지대장을 한번 그려보면 어렵지만 토지대장을 한번 그려보면서 봄으로써 공유점명부라든지 대지권등록부가 자연스럽게 그려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다풀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도면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보시면 61페이지로 보시면, 자, 61페이지로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나와요.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무엇이라고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이렇게
경계점이죠. 이것도 경계점이고 이것도 경계점이고 얘도 경계점이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경계점을 무엇으로서 x와 y로서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데, 역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시험의 대부분의 문제가 등록 사항을 물어보고 약간의 이제 응용적인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등록 사항만 한번 볼게요. 자, 등록 사항 얘는 참고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1975년도에 수치 지적 부라는 것으로 도입이 돼요. 그러면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수치 지적부라는 말이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그 명칭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죠. 전유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소유자도 필요 없죠.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에 무엇만 등록하면 돼요? 경계점에 좌표만 등록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와 뭐만 등록하면 X와 Y 좌표만 등록하면 되는데 이렇게 좌표만 등록하면 잘 모르니까 필지의 형상을 대략적으로 그려요. 필지의 형상을 대략적으로 그리고 왼쪽 위가 기준이 돼요. 왼쪽 위가 왼쪽 상단이 기준점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일련 번호를 이렇게 부여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림과 부호가 이렇게 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칭하냐면 부호 도다라고 하고 1번, 2번, 3번, 4번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생긴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러한 좌표의 개념을 일반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딱 이렇게 놓으면 일반인들이 어떤 필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비치하자? 도면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를 써줘요? 그 도면이 도면 번호를 여기다 딱 써주는 거예요. 도면 번호를 딱 써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61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의의 보시면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선과 횡선의 수치로 표시한 좌표에 의해서 나타내는 공부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아무데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하는 지역의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를 했거나 아니면은 축척 변경을 실시를 해가지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는 반드시 뭐를 비치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정밀도가 상당히 높은 장점이 있으나 거기 써 있듯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비치하자? 도면을 비치하자 이겁니다. 의의 정도만 보시고 등록사항 다 설명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앞페이지로 와서 이제 무엇을 보냐면 지적도를 보자 이거죠. 55페이지에 보시면 지적도면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요. 자, 토지대장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다 토지의 등급하고 개별 공시지가 이거고요. 공인전명부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어요? 지분이 있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무엇이 있었냐면 건물의 명칭하고 두 번째로는 전유 부분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 사항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다른 지적 공부와 달리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어요? 부호도하고 부호가 등록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잠깐 이제 어떤 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시면 외웠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들을 그려보지 않아도 돼요. 왜 여기 있는 거를 다 이쪽으로 옮겨놨으니까. 근데 이쪽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 그려봐야 된다 이거죠. 그려보지 않고 저거를 외우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앞자리만 따서 뭐 외우는 것도 좋지 않고 물론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런 거는 이렇게 앞자리를 따서 좀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란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다음에 이제 지적 도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적 도면. 자, 지적 도면 같은 경우는 시험에 지적 도면을 해석하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정확하게 지적 도면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요, 경계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왜? 표니까, 서식지니까, 표로 되어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경계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에 경계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지적도하고 임야도더라 이겁니다.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임야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등록사항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도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제도했죠. 붉은색으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도각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각선이고 왼쪽 하단 모서리하고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 수치라고 하죠. 도각선 및 수치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도각선 및 수치. 그 다음에 경계가 그려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경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11이 있고 무엇이 있다? 대가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은 지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는 무엇이다? 대는 지, 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면도요, 한 번씩 그려보시면 돼요. 왼쪽 상단에 십자가, 십자형의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십자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인접 도면과의 어떤 접속 관계를 쉽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려놓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색인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면 이 도면은 그 지번 부여지역 내에서 5번 도면이다, 3번 도면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3번 도면이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은 용인시 운학동이다라고 써 있어요. 일반적인 예시에 보면. 여기서 용인시 운학동,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소재를 나타내요. 그 소재하고요.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지적도 제몇 장? 지적도 제몇장중제 3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면에 무엇이라고 한다? 도면의 제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도면에는요. 도면에는 축척이 등록이 안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600분의 얼마 1 이렇게 뭐가 등록이 돼요? 이렇게 축척도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 도면에는요. 이렇게 건축물이 존재하거나 구조물이 존재하게 되면 이 건축물하고 구조물의 무엇을 위치를 등록하도록 돼요.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공부상에는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을 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근데 법상으로는 이 건축물하고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면에는 이렇게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측량을 할 때는 기준점이 없이는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이제 기준점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준점을 표시하는데
도면에는 삼각점. 삼각점뿐만 아니라 삼각점이라는 별도의 우리가 기준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냥 여러분들. 굳이 이거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높은 산에 가면 우리나라 그 삼각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각점에다가 기기를 세워가지고 한 30km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삼각점은 보통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왜? 멀리 봐야 되니까. 삼각점 및 무엇?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를 도면상에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도면상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요 정도가 이제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도면의 등록사항인데, 좀 전에 이쪽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비치하자? 도면을 비치하는데, 이 도면하고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차이점이 첫 번째,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쪽 부분에 뭐라고 쓰냐면은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요. 이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딱 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치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측량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적은 좌표로 갖고 측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은 일반인들을 그냥 이해시키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지 측량을 위해서 만든 도면은 아니고요. 지적도라고 하는 제명이 이렇게 있어요. 지적도라고 하는 제명이 있는데 제명 끝에 무엇이라고 쓴다? 제명 끝에 좌표라고 딱 써주는 거야. 여기는 그냥 제명 끝에 아무 말도 없잖아. 근데 여기는 제명 끝에 뭐를 쓴다? 좌표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렇게 쓰면 이걸 경계점이라고 하고 이거를 경계점이라고 하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게 되면 이 경계점에 뭐가? XY가 등록이 되어 있죠. XY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점에 무엇을 알면, 두 점에 좌표를 알면 이 좌표를 이용을 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경계점하고 경계점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4.16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24.16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무엇이다?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쪽 도면에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 도면에는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도면의 축척은 임야도에는 축척이 3,000분의 1짜리가 있고 6,000분의 1짜리 이렇게 두 종이 존재를 하고요. 지적도에는 축척이 몇 종류가 존재하냐면 7종류가 존재합니다. 7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5, 6, 30 이렇게 기억하세요. 5, 6, 30이더라. 5, 6, 30. 500분의 1이 있고 6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두 배씩 가면 돼요. 500 다음에 1,000. 600 다음에 1200, 1200 다음에 2400, 3000 다음에 얼마? 6000. 이렇게 몇 종류가 있어요? 일곱 종류가 지적도의 축척이고 임야도의 축척은 몇 종류다? 임야도의 축척은 이렇게 두 종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얘네요? 요거. 만약에 좀 어려우면은요. 그래도 어차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 그래서 57페이지의 등록사항에 1번부터 12번까지 써있는데 여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5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안에 지적도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게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명 끝에 좌표라고 쓰고 오른쪽 하단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무엇이 들어간다?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1번에 그 내용이 또 써있죠. 동그라미 1번에
해당 경계점 자폐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안에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 지적 도면에는 지적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지적 소관청은 지적 도면의 관리상 필요할 때는 일람도라든지 지번 색인표라는 게 있어요. 자, 일람도하고 지번 색인표는 결론은 지적 공부는 아니다라는 거, 공부는 아니다라는 거 작성해서 비치하여 비치할 수 있고요. 축척 보세요. 지적도의 축척은 7종이고 임야도는 2종인데 보통 지적도는 1200분의 1짜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임야도는 6000분의 1짜리를 주로 많이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동그라미 3번.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요. 보통 축척을 얼마로 하냐면은 500분의 1로 해요. 근데 농지는 얼마로 하자? 농지는 1000분의 1로 한다 이겁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는데 농지는 왜 500으로 하지 않고 1000으로 하느냐? 농지는 필지 단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에 농지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었을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얼마까지 만들 수 있다? 6000분의 1까지 만들 수 있더라 이겁니다. 6000분의 1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의 복사 이렇게 했는데 지적도면은 소관청이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라든지 지자체,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도면을 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는 거야. 그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심사 후에 타당성이 인정이 됐을 때는 그 도면을 복사를 해줘요. 그 복사를 해주면 목적이 있겠죠. 그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럼 지적 도면의 복사 핵심은 뭐다? 누구에게 복사해달라고 신청하느냐 이거죠. 지적 공부 자체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 소관청에게 복사를 신청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적도하고 임야도엔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색인도. 그 다음에 제명. 그 다음에 도각선. 도각선 및 수치, 그 다음에 삼각점, 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의 위치, 그 다음에 구조물, 구조물 및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좌표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등록사항이에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어려워도 좀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왜 해야 되느냐? 어차피 중개사 시험을 2년 동안 3년 동안 공부할 시험은 아니에요. 너무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니까 한 번에 합격하려면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1시간 정도 이 안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면 12문제 중에서 지금 12문제 중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안에서 두 문제가 해마다 출제가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다른 엉뚱한 것을 공부하는 것은 합격할 수 없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지적 공부의 무엇이다? 등록사항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적 공부의 마지막 부분인 지적 공부의 복구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2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